저도 이 말을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이 엄청 잘해주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호우씨입니다. 오늘 영상은요, 옆에 보시다시피 게스트분을 한 분 초대를 했는데요, 게스트분과 함께 이제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옷이랑 페스티벌 룩에서도 활용 가능한 아이템들을 이제 하울을 할 예정이에요. 형이 혹시 자기소개 간단하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마고요. 저는 모델이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 이름은 노마타임즈라고, 제가 모델 일상이나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옷들 리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딱히 컨셉은 없는 그냥 유튜브 채널입니다. 형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유명한 해외 컬렉션도 많이 쓰고 유튜브도 최근에 활동을 해서 재밌게 보실 수 있는 채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하울할 제품이 더 레스큐라는 브랜드예요. 한국 브랜드예요? 네, 한국 브랜드인데 밀리터리 스포츠 워크 그런 감성으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신기하다. 여기 보시면 포켓이 여기 더블 포켓이네. 제품명이 파파 셔츠거든요. 이게 뭐냐면 헤밍웨이 그 작가 아시죠? 네. 헤밍웨이 작가 별명이 파파예요. 이분이 쿠바라는 나라에서 GP로 활동을 할 때 쿠바의 전통 셔츠를 입고 GP를 했대요. 그래서 그거에 영감을 받아서 디자인한 게 바로 이 파파 셔츠인데요. 쿠바의 테일 같은 그런 컬러. 그래갖고 이거 오렌지 컬러로 썼고 네 개의 포켓이 있고, 네. 이쪽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게 펜슬 포켓이라고, 네. 이쪽에 펜을 딱 끼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아~ 네, 뭐 펜슬 포켓, 뭐 카드 포켓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페스티벌이랑 뭐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페스티벌 하면은 좀 살짝 튀어야 된다고 살짝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맞는 스타일도 추구하면서, 네. 컬러감만 페스티벌 느낌? 아~ 네, 이쪽에도 고리 같은 거 이렇게 걸 수 있는 그런 디테일 같은 것도 있고요. 핏은 이게 조금 릴렉스하게 나왔어요. 그런 옷 저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더 레스큐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좀 퀄리티를 좀 중요시하는 브랜드예요. 안쪽 보시면은 체인 스티치라고 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체인 스티치라고 모양을 보시면은 이렇게, 네. 체인 모양으로 실이 꽈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 그러네요. 네. 역시 호우신님. 보시면은 이쪽에 체인 모양의 스티치가 더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더블 체인 스티치라고 말하는데 이게 워크 셔츠 같은 거에 고증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스티치 디테일 하나하나에서 좀 퀄리티를 엿볼 수 있는. 하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형, 원래 우리가 이거를 페스티벌 가려고 이 옷을 고른 거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시는 아티스트 분이 안 오신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캔슬 시켜버렸어. 저는 개인적으로 스투시라는 브랜드를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지금 막 수프림이라는 스트릿 브랜드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수프림이라는 브랜드가 스투시에서 나온 사람이 만든 브랜드가 수프림인데,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수프림보다 스투시가 좀 더 역사가 깊은 스트릿 브랜드라고 해서 더 맞죠?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포켓볼 이런 것도 항상 나오고 하는데, 뭐 같은 경우에는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막 뭔가 켜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결국에는 페스티벌 가는데 편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 갔는데 불편하면은, 네. 못 놀잖아. 네. 저는 솔직히 호우신님처럼 옷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갖고 옷을 입진 않아요. 그러니까 모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옷을 많이 입게 된 거지, 옷의 스티칭이 어떻고 이게 퀄리티는 어느 정도고 이런 거는 솔직히 잘 모르고, 저도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비슷하게 그냥 옷이 이쁘면 그냥 사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편하고 좀 멋스러운 옷들을 저 같은 경우에 좀 고르는 편인데, 솔직히 지금 날씨에 되게 어울리는 그런 옷은 아니에요. 타는 거 싫어하시죠? 그래서 좀 야외 활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긴팔을 좀 많이 입어요. 그래서 긴팔을 고르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죠. 우선 스투시의 퀄리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격대는 좀 비싸다는 거.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앞에는 그냥 이거 스투시 이 로고밖에 없어가지고 좀 개인적으로는 좋아요. 앞에 너무 뭐가 많은 것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이 옷을 입고 있네. 미안. 원래 그렇지. 근데 색을 되게 많이 알려주시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무채색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호우씨님이 되게 그 색깔에 대해서 뭐 요즘 트렌드는 이런 색이 좋고 이런 색을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알려주셔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그 다음 이 제품 명은 스낵킹백이라고 하더라고요. 스낵 있잖아요. 네. 간식이라는 그런 단어를 생각했을 때 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간식이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게 네이밍을 정해서 스낵킹백이라고 했더라고요. 그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아까 이 셔츠에도 볼 수 있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이제 펜 같은 것도 꽂을 수 있고. 아, 같은 브랜드예요? 네, 둘 다 같은 브랜드예요. 오렌지 컬러랑 퍼플 컬러가 워낙 작년, 재작년부터 뜨는 컬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매칭해도 좋고 전체적으로 캔버스 소재고 안쪽도 꽤 적당히 넓고 안에도 이런 포켓이 있고 뭐 이렇게 그냥 토트백으로 들어도 되고 이렇게 숄더백이나 뭐 이런 크로스백으로도 매도 충분히 활용 가능할 것 같고 일단 컬러 자체가 튀기 때문에 여름에 매는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네. 마음에 듭니다. 저는 이렇게 두 개로 페스티벌 룩이나 데일리 룩으로 입을 수 있는 아이템들을 소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형이 한번. 저는 다른 룩으로 고른 게 바지인데 역시 이런 거 고를 때는 위아래로 다 골라줘야지 여러분들이 좀 사기 편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인 자체를 되게 좋아하는데 얘네 브랜드가 좀 너무 타이트하게 나오지도 않고 그렇다고 네. 막 너무 막 루즈하게 나오지도 않는데 그냥 적당하게 입기 좋은 되게 편한 바지인 것 같더라고요. 대중적인 실루엣.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잘못 입으면은 되게 촌스러워 보일 수 있는데 네네. 전 그래가지고 받은 다음에 잘라버렸습니다. 조금 더 시원하고 페스티벌 룩에 맞게 평스타일대로 이렇게 리폼을 했어요. 그리고 네. 여기 보면은 잘못 찢어가지고 여기 가운데까지 찢어버렸거든요. 아 그리고 일부러 한 줄 알았어요 저는. 전 이런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리폼을 할 때 가장 겁먹는 부분이 네. 망치면 어떡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생각보다 그 망친 느낌들이 나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에 대해서 입을 때 네. 되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자신감이 없어? 그러면은 멋이 없어 보일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옷을 입고 나 오늘 되게 멋있다라는 그런 마인셋이 있어야지 그래야 멋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호씨님이 열심히 이게 멋있고 괜찮아요 라고 말을 해주니까 여러분들도 입을 때 아 그래 나 괜찮아 오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호호씨님이 추천을 해주신 옷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 옷을 어디 가서 입었을 때 아 괜찮다라는 생각을 갖고 옷을 항상 입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이 좋아서 모델을 시작한 사람 중에 한 명이어서 그렇다고 옷에 대한 지식이 막 많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지식들을 알려줌으로써 내가 옷을 입을 때 좀 더 심층적으로 알게 되는 거지. 맞아요, 맞아요. 굳이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 말을 항상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싶었는데 형이 엄청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저도 어떤 옷을 입더라도 그 옷을 입고 자기가 제일 멋있다, 뭐 자신감 있게 딱 입어야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자신감이 느껴지고 멋있어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엄청 좋은 말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네.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바지 보시면은 옆쪽에 워싱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읽어봤는데 여기에다가 뭘 덧댄 다음에 워싱을 넣고 보시면은 색깔이 달라요. 처음에 나는 다른 원단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네. 보시면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뭘 덧댄 것처럼. 그런데 아니고 한 원단에다가 색깔만 다른 거예요. 이렇게 네. 그라데이션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 이게 저는 여기에 스티칭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원단으로 이렇게 반반이 되어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네네.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잘못 입으면 되게 옛날스러운 느낌이긴 한데 네. 저는 옛날스러움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좀 트렌드를 많이 쫓아가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형이랑 저랑 이 제품을 입고 착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파 네. 셔츠랑 이 스낵킹백으로 이렇게 코디를 했는데요. 은은하게 컬러를 맞춰서 퍼플 컬러랑 오렌지 컬러랑 또 잘 어울리기도 하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다녀도 되고 이게 좀 싫으신 분은 보라색 컬러로 막 이렇게 나오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토트백 형태로 코디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식으로 숄더백으로 편하게 다녀도 크게 문제 없는 이런 식으로 스타일링해도 충분히 멋스럽게 스타일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입은 옷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맨투맨이랑 청바지인데 저는 이걸 되게 롤업을 많이 했어요. 롤업을 되게 애매하게 하면 다리가 짧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오히려 되게 오버하게 롤업을 하면 은근 다리가 길어 보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영국 애들의 스트레이트 그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걔네가 롤업을 진짜 심하게 해요. 놀러 갈 거니까 편안한 그냥 스니커즈에 그리고 저는 해를 싫어합니다. 모자로 가리고 선글라스 끼고 그런 다음에 노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너무 덥다 하면은 안에 뭔가 더 입은 다음에 이걸 그냥 대충 이렇게 둘러놓고 그러니까 뒤에 이런 게 있으면은 이렇게 묶었을 때도 보이는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노마형이랑 같이 패션 하울 영상은 마치고요.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형 채널 마지막으로 홍보하세요. 노마타임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호우신님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모델이 하고 싶으신 분이나 패션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채널에서는 거의 모델이 어떻게 되나 모델들 데려와가지고 모델 얘기하고 그리고 행사 같은 것들을 소개를 하는 걸 많이 하는데 그냥 생각 없이 보기 좋은 채널인 것 같아요. 형 채널 가면은 또 셀럽들이 많아요. 셀럽들 많이 보고 싶은 분은 형 구독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독 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